안녕하세요. 페플TV 월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성비 후드티, 그래픽이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들 한 9가지 정도 준비해봤고요.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어떤 제품이 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제품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뭐 막 딥하게 디테일 설명해드리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포인트가 이렇게 딱 들어갔긴 했는데 뭐 디테일이 많은 건 아니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첫 번째 제품 페플의 제품이고요. 요 가슴 부분에 그래픽이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거는 뉴웨이브 핏이라고 페플에서 얼마 전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실루엣의 제품인데 기존의 세미 오버핏 느낌은 예쁘게 나면서 기장은 조금 짧게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박시하지만 기장은 짧게 나와 있는 후드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안쪽에 기모 원단이에요. 기모 원단인데 지금 입기 조금 덜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쭉쭉쭉 추워질 일만 남았다는 거. 그리고 가슴 쪽에 뭐 네이비 몸통이랑 같이 컬러 조합 이루는 요 노란색도 포인트로 잘 들어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실루엣 예쁘게 나온 양 포인트 딱 잡혀있는 후드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제품도 페플의 제품인데요. 요거는 좀 앞쪽에는 작은 그래픽 하나 들어가 있는데 등으로 이렇게 포인트 그래픽 크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요거는 목 부분, 요 줄 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통 요즘에 이제 이쪽에 아일렛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아일렛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구멍으로만 마감해줬고요. 이 그래픽 포인트랑 색깔을 맞춰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 아무튼 팁을 색깔을 약간 앤틱한 느낌으로 써가지고 또 이쪽 그래픽 색깔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페플 오리지널 핏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장이 짧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예쁜 오버핏이 나오는 후드고요. 개인적으로 컬러는 약간 요 밝은 그레이, 완전 진한 그레이보다는 요 하얀색이 살짝 섞인 느낌, 그거에다가 요 네이비랑 블랙이 섞인 느낌의 요 그래픽 배색이 마음에 드네요. 네, 요 제품도 한번 보시고요. 네, 다음 제품은 요 제머세 제품이고요. 가슴 쪽에 요 유령 그래픽이 키치한 느낌으로 포인트로 딱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옷걸이 걸려있는 상태로 보시면은 어깨가 확실히 아래쪽으로 내려있는 드랍숄더 핏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입었을 때 예쁜 박시한 오버핏이 나오고요. 이게 컬러가 총 4종 있는데 안쪽에 글씨라든지 요 그래픽 색깔하고 요 몸통, 검은색 몸통이 배색이 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검은색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감 기모 아닙니다. 그냥 헤비줄이 원단 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탄탄하고 두께감도 있고요. 기모 안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 제품 각이 좀 잡혀 있는 거라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사이트에서 화면상으로 보면은 이 빨간색이 엄청 쨍한 좀 원색에 가까운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실물로 보면은 조금 물 빠진 느낌으로 빈티지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 정도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도 제머세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쪽이 다 스티치로 자수를 땄네요. 그냥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땀 요 스티치로 정성스럽게 따놓은 요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입니다. 네, 또 고양이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네 마리? 이것도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다섯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네요. 예, 고양이 다섯 마리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약간 그 앞에 보여드렸던 그 엑소시즘 유령 후드처럼 약간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좀 키치하게 잘 풀어낸 것 같고요. 처음에 그냥 웹상으로 봤을 때 몰랐는데 요 스티치로 다 한땀한땀 한 거, 요 부분이 좀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몸판이랑 요 하늘색 그리고 살짝 물 빠진 듯한 그 흰색 계열, 요런 컬러 배색도 마음에 들고. 요 제품은 기모예요. 기모라는 거 확인하시고 역시나 핏은 어깨 확 떨어지는 드랍숄더의 예쁜 오버핏이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거 진짜 귀여운 건데 요즘에 또 팬더 푸바오가 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팬더 코인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가져와 본 판다베어 후드티고요. 이 나염 그래픽 위에 판다 모양이 그냥 자수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빼고트밀 컬러에다가 요 노란색, 주황색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후드 끈을 또 색깔 잘 맞춰서 사용했죠. 이거 좀 얇은 거 썼었으면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비슷한 흰색 계열의 납작한 끈 사용해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그래픽이나 전체적인 몸통 색깔이랑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후드도 두툼하게 각 잘 잡히는 느낌이고요. 요것도 원단은 기모 원단입니다. 기모 원단인 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역시나 TWN의 제품이고요. 요거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 배색인데 이 네이비에다가 오렌지, 이거는 절대 실패 없는 약간 클래식한 컬러 조합이거든요. 기본 네이비에다가 오렌지로 그래픽 포인트 주고
앞에다가 뭐 자동차, 근데 뭐 꽃도 달려있고 뭐 여러가지 뭐 달려있네요. 이렇게 포인트 잘 잡아준 그래픽 후드고요.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끈 색도 몸통 색에 맞춰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일감 느껴지면서 이렇게 은색의 아일렛이랑 팁으로 또 은은하게 빛나는 느낌도 살려줬고요. 이것도 역시나 핏은 예쁘게 떨어지는 오버핏의 비모 원단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제품은 이게 WV 프로젝트의 제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먼저 보여드렸던 느낌의 고양인데 또 얘는 혼자 나왔네요. 저는 이게 몸판 색상이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요 약간 물 빠진 듯한 하늘색, 사실 뭐 하늘색, 핑크색 이런 색깔들이 봤을 땐 되게 예쁜데 남성분들이 직접 시도하기에는 살짝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물만 조금 빠지게 이렇게 조금 살짝 어둡게 가줘도 되게 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판 자체로 포인트 주는 제품들 찾는다면 이거 괜찮을 것 같고요. 역시나 앞쪽에 뭐 고양이 그래픽 들어가 있는데 이 컬러 조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일렛이나 팁 비슷한 컬러로 맞춰줬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어깨 확 떨어지는 드랍숄더 느낌의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원단은 기모, 오늘 다 기모네. 기모라는 거, 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헤비줄인데 등에서 지금 땀이 아주 줄줄 흐르거든요. 빨리 좀 추워져야지 기모를 입을 텐데.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에즈카톤 제품이고요. 이것도 에즈카톤 특유의 빈티지, 그런지 그런 느낌을 잘 살린 그래픽이 딱 눈에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올리브 컬러에다가 요 약간 노란색 느낌, 근데 크랙이 가 있고 데미지가 간 요 그래픽, 요 조합이 굉장히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요 컬러로 가져와 봤고요. 역시나 요 아일렛 부분이나 팁도 빈티지한 느낌 살려주는 그런 색상으로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요거는 줄이라는 거. 그래서 기모 안 입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조금 탄탄한 느낌의 줄이라 가지고 겨울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자 모양도 두툼하게 각 잘 잡히죠?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 제품은 펀치라인 제품이고요. 이것도 고양이인가? 저 이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고양이가 고양이에요? 아 진짜로? 이거 너구린 것 같은데? 아무튼 고양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여기 그래픽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문구 위쪽으로 돼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뭐 아일렛이나 팁 이런 거에 힘 주기보다는 그래픽하고 몸판 컬러 요 조합에다가 힘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게 딱히 뭐 따로 부자재 사용한 거 없고요. 뭐 청록색 요 몸판이랑 약간 그 연두빛 돌거든요. 비슷한 계열의 컬러 조합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양이라고? 이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너구린데? 아무튼 요 포인트가 되는 제품. 그리고 역시나 요것도 예쁜 오버핏 실루엣이 나오고, 이것도 기모 후드예요. 기모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성비 좋은 후드티, 그 중에서도 그래픽 포인트로 예쁘게 들어간 제품들 최대한 많이 모아서 보여드렸는데요. 가격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요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바로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리뷰로 돌아올게요. 안녕.